아니 그러면은 솔직히 짝꿍댕이 당이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짝꿍댕이. 아! 자, 오늘 네 번째 게스트 또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 오실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 에나. 아, 에나. 아, 에나, 에나, 에나. 아, 에나. 왔습니다. 왔습니다. 네 번째 게스트 분이 왔습니다. 와우.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가만히 있지는 못해.
지금도 안 절구죠? 지금 안 절구죠. 지금 다리 떨고 있어. 게스트로 오신 분들 중에서 네. 일어설 준비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 아니 왜냐면 바로 일어나야 돼. 아이고 싶어. 이렇게 바로 일어나야 돼. 준비가 돼 있어요. 평상시에도 이제 거의 가만히 못 있어요. 이제 만약에 앉게 되면은 이게 한 작심 1초. 미치겠는 거지. 지금도 미치겠어요. 지금. 몸을 계속 써야 돼. 계속. 지금 약간 막. 잠깐만. 계속 하고 싶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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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영씨 그만해요. 와우. 와우. 이제 에나스쿨 분을 모셨으니까 이 에나스쿨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줘야 돼요. 어우, 긴장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떻게, 왜? 대체 에나스쿨인지. 그죠. 아. 스쿨 학교가 붙은 이유도 뭔지 되게 궁금해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이제 큰 포부가 있어요. 어떤 거죠? 네, 나중에 이제 에나스쿨 애도 낳는 것도 보여드리고. 응? 그리고 또 이제 에나스쿨 학원을 차려서 에나1, 에나2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뭔가 사람들에게 재밌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꾸밉니다. 그쵸? 이게 약간 무용 선생님들 에나 1, 에나 2, 에나 1, 에나 2, 에나 3, 에나 4, 에나 5, 에나 6, 7. 아니 에나 1 말 조금만 더 할게요. 말 조금만 더 할게. 예, 말 조금만 더 할게. 말 조금만 더 듣고 싶어요. 신나가지고 저희 뚜루빵 사상 최초로 컷을 자꾸 벗어나요. 아 그럼 안 되는데 지금 다 잘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나와요. 나와요? 저희가 오늘 스페셜로 풀샷을 지금 다 돌리고 있어. 아, 풀 가동으로 지금. 흥이 많아요. 우리 에나스쿨 씨가 너무너무 많아. 저게 뭐야. 이거 구봉서 선생님 지절 몽개가 아닌가요? 아니 우리 또 에나스쿨 씨가 대단한 게요. 네. SNS에서 거의 스타잖아요. 감사해요. 말 조금만 할게요. 네 빨리 말해주세요. 나 진짜 욕돼요. 말 조금만 할게요. 말 좀 해주세요. 무려 인스타에 16만 명이 빨로우가 있어요. 16만 명이면 정말 길 가도 솔직히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죠. 아 요즘 많이 알아봐요. 많이 알아봐요. 오늘도 홍대에서 사람들 안 하면 사진 찍어드려요. 그러면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팬들이? 만나자마자 언니! 이러고 달려와요. 자기 엉덩이 때리면서? 네. 내 엉덩이 좋아해. 아니 엉덩이 이렇게 맨날 두드리다 보면 솔직히 멍 들었다 안 들었다 하나 둘 셋? 안 들었다. 아니 그러면은 솔직히 짝꿍댕이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짝꿍댕이. 아니 한쪽만 주구장창 그러니까 내가 봤는데 한쪽만 때리더라고. 여기 지금 파였다. 여기가 파였다고 지금. 사실 이 에나스쿨이 자율되기 전에 이제 이미 언더더시녀, 분수녀로 완전 흔들어놨었어요. SNS에 난리 났죠. 분수녀가 그때 분수녀 완전 인기 막 검색 올리고 막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분수녀가 이런 거잖아요. 이야. 그게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분수녀 했는 다 치는 거야 검색을. 근데 이게 다 야동이 뜬 거야. 야동. 그만해. 분수가 막 다 터지나 봐. 양쪽으로 막. 이게 땀이 여기 겹다한 그, 삐. 저희는 시민을 준수합니다. 사람들이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언더더시 때 사람들이 저를 알기 시작했지. 언더더시, 예. 언더더시. 언더더시, 예. 노래를 약간 팝송을 좀 제대로 불렀죠, 제가. 아니 그 왜 그냥 갑자기 언더더시를 그냥 부른 거예요? 처음에 좀 이렇게 주목을 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길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것만 찍었으면은 이게 안 퍼졌을 거야. 뒤에 아빠가 계셨잖아. 아빠가 걸쳐 나온 거야. 근데 언더더시 you know the way on what I like 이 아빠 처음에 앉아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빠가 TV 본다 그래가지고 나 지금 못 찍을 거니까 나오라고. 그리고 아빠가 싫다고. 자기 TV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앉아라. 이래서 했는데 이게 대박 난 거지. 아버님은 영상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앉아달라고 하니까 그때는 돈 달래 이제 그때. 아니 근데 분수에서 왜 갑자기 또 춤을 추시게 돼요? 사람들이 앞에 엄청 많은 거야. 근데 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분이 좋아져. 신나. 더 잘해. 남편이 카메라를 또 들어줬대. 앞에서 이제 또 난리 펴야지. 덤블링하고 해야지. 그래야 이제 남편이 또 웃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지. 이게 너무 좋다. 남편 웃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덤블링하고 분수대 앞에서 지휘하면서 부르는 여자가 어디 있어. 근데 남편이 그걸